그 조선주 주가가 연초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연초 이후에 1분기 실적 나오고 2분기 실적 나오면서 주가들이 많이 빠졌는데 실제 그 수익성들은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도 적자가 났고 2분기도 적자가 났는데, 대규모 2분기는 특히나 대규모 적자가 났습니다. 뭐 한국조선에 한 거의 한 9천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났고, 삼성중공업도 4천억 정도, 현대미포자산은 한 2천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이거 한국조선해양에 포함이 돼서 더블 카운팅이 되고요. 대우조선은 마지막에 나왔는데 거의 한 1조 영업 적자 나면서 뭐 전체적으로 했을 때한 2조 4천억 정도 이렇게 영업 적자 났고, 대부분이 후판가였어요. 후판가가 급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당금, 앞으로 배를 만들어야 될게 한, 뭐, 지금 잔고로 하면 2년 반 정도가 있는데, 그 2년 반 만들어가는 동안에, 원가를 잡아야 될 부분을 대폭 상승을 한 거죠. 뭐, 역으로 생각하면 포스코가, 뭐,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렇죠. 네, 한쪽에서 이제 이익 난 분들이 여기서 많이 이제 적자가 났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향후에 그 원자력과 올라가는 부분을 미리 잡았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원자력 가격이 그게 정기적으로 한몇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협상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후판 가격이 떨어지면 잡았던 것들이 환입될 수 있는 건가요? 비용으로 잡았던 것들이? 네, 환입이 될수 있고요. 뭐, 톤당 가격에 대해서 협상가를 오픈하진 않는데, 최근에는 이게 너무 그 궁지로 몰리는, 조선사들이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니까, 아름아름 다 거의 오픈이 됐어요. 시중 유통 가격 뭐, 톤당 한 130만 원 정도고, 뭐, 협상하는 가격이 지금 한 100만 원 정도다. 뭐, 이 정도 오픈이 돼 있는 상황인데, 뭐, 이 가격들에 대해서 6개월 정도 그 협상을 하고 나면은, 그 뒤에는 다시 이렇게 충당금, 환입이 분기 분기마다 평가를 해요. 그 안 잡으면 그 배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평가를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지 예측을 하고 그 분기에 나온 거는 바로바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 만약에 과하게 잡았다 하면은 하반기, 지금 철강석이 단기에 많이 내렸고 그렇죠. 후판가는 아직까지 내려가진 않는데 이 시차를 두고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환입될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이 어려운데 사실은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럴 때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턴어라운드 하면 그럼 주가는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조선주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도 그럴 때는 뭐한 10배씩 오르지 않았나요? 현대미포자산 뭐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저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조선업이 호황이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2011년도에 잠깐 있었나요? 네, 잠깐 그 다음 다시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더 올라왔죠. 그리고 10년 동안은 호황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턴어라운드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선주들 그 수익성이 2분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빅배스를 다 했다고 보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더 이거보다 나빠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먼저 대표님이 말씀하신 긴 호흡에서 생각을 했을 때 조선을 뭐 20년, 30년 사이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10년을 놓고 생각하면 모든 상황들이 돌아서면서 좋은 시절이 올 거에 대한 확신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노후 선박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렇겠죠. 그때 2007년 이때 좋았을 때뭐 선복이 과잉이 됐긴 했지만 그 선박들이 다 노후화가 됐고 25년 정도 하면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정말 사이클이 올수 있는 건 맞는데 환경주의 때문에 이게 당겨질 테고 그렇죠. 이게 어느 시점까지 당겨질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을 놓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뭐 사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데 10년 시계열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업황을 맞춰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그 충당금 반영된다고 했을 때는 일단 보수적으로 싸운 건 맞아요. 요번에. 왜냐하면 협상이 안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맞물려 있긴 한데,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예측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요. 뭐 시간이 좀더 지나면, 보통 이런 경우에 협상들이 지연이 돼요. 그 서로 잘, 지연되면 지난번 가격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일부만 반영하기도 하고, 뭐 다 예측이 된건 아니니까, 땡겨서 이렇게 다 반영하진 않죠. 그 분기 반영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갭이 뭐 철강사랑 조선사랑 차이가 많이 나면은 가을
겨울 뭐 이렇게 지연이 되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지연이 안 됐던 이유는 뭐 현대중공업이 상장한 이유도 있어요. 뭐 상장하고 나서 뭐 빅패스를 하는 거는 뭐 투자자 도의에 맞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뭐 좀 물건을 조기에 땡기려고 하는 그런 조선사들의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싸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폭에 대해서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정말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거기에 따라서 반영되는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라 후판가는 시장에 다 오픈이 되거든요. 유통되는 가격이요. 최근에 이제 철강사 가격이 뭐 급락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조선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냥 그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뭐 주가에 네 주가예요. 주가 올해 추이를 보게 되면 1월부터 5월까지 발주들이 증가를 하면서 랠리를 보였고 5월부터 주가가 꺾이면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밀렸는데 5월이 작년 대비하면은 유판가가 제일 많이 급등한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추세를 보면은 2000년 이후에 후판가들이 급등한 시기들이 한 네 번 정도 있었는데 작년 대비 한 30%씩 급등한 시기 이게 보통 한 6개월 이상은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비싸면 아무래도 적게 살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뭐 공급이 늘어나건 수요가 줄어든 순간에 수급 밸런스 맞춰지는 게 그 정도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생각하면은 지금 급등했던 것들이 철강사 가격에 빠지면서 가을 겨울에 좀 안정이 되면 이게 협상이 뭐 또 충당금 환입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오늘 주가처럼 이 그때그때 반영되어 나갈 거라고 보는 거죠. 성과 같은 경우도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국면인데 그러니까 성과는 뭐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완만하게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면 후판이랑 요 차이 때문에 갭이 좁혀진 것 때문에 대규모 충당금이 쌓였고 이게 벌어지면은 환입이 될 텐데 그 환입 때는 실적이 나온 시점이 아니라 그때 그때 이 환입 그 벌어지는 스프레드를 보면서 주가 반영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그 스프레드가 별로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 철광석 가격은 많이 떨어졌는데 후판 가격은 별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죠. 옆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뭐 좋은 시절 2017년이나 이럴 때 보면 갭이 엄청나거든요. 뭐 조선사들 영업이익률 거의 한 15%를 냈는데 지금은 뭐 5% 영업이익률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후판가 상승하면서 거의 역마진이 나면서 이제 대규모 충당금을 쌓고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러면 수익성은 언제쯤부터 좀 나아질까요? 보통 배 만드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리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배들은 주력으로 수주받은 건 2019년 이고요. 그 내년 매출은 주로 작년 수준인데 작년은 또 상반기가 공백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수주 받은 것부터 매출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갈 텐데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개선된다 얘기하는 건 한 23년 정도.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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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과거에 2007년이랑 2011년을 생각했을 때 영업이익 피크는 2011년이었어요. 근데 주가의 피크는 2007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선행하니까. 네. 그래서 정말 수익성이 좋아지는 2023년, 24년, 25년 갔을 때 주가 피클 거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먼저 올라간다 이거죠. 네. 네. 이미 수주를 받을 때 그때 성과나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후판 가격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게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보는 그렇겠죠.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 과도기에 있는데 이 후판이 안정이 되고 성과가 꾸준히 올라간다고 하면은 내년에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는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 네. 네, 네. 그 후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전체 이 배를 만들 때 그 후판이 차지하는 그 변동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원가로 따지면 뭐 한국 조선해양은 그 부분이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그 선박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한 12조 5천억 정도가 이제 전체였고요. 원가가 거의 한 3조 9천억, 사오는 매입하는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요. 그중에서 기자재 구입하는 부분들, 뭐 엔진이라든지 나머지 부품들, 기자재가 한 50% 되고요. 후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5% 정도 돼요. 뭐 한
1조 9천억. 전체로 하면은 한 5조 8천억 정도 되겠네요. 네. 뭐 이 정도에서 1조 9천억 정도가 후판 매입 가격이고 나머지는 도료라든지 의장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25%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데 요게 그 반기 단위로 계약을 하고 변동에 대해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하청업체나 뭐 밴드업체들이랑 가격 조정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안 좋은 가격을 좀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네요. 네, 부담은 조금 이제 그 시차가 있는 거죠. 근데 후판이 직접적이고 대표적이니까요. 근데 나머지 부분도 다 인상이 되는 건 맞아요. 도료도 그렇고 전반적인 화학 제품이나 뭐 나머지 기자재, 의장제도 결국 올려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원가 상승은 맞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후판 같은 경우에는 그 원가의 25% 정도니까 뭐 전체 수익성에서 얘가 뭐 10% 올라가면 한 2, 3% 정도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나머지까지 반영을 해야 되긴 하고.